시온아, 왜 날 다시 받아준 거야? 나 참 나쁜 놈이었잖아. 이런 못된 날 왜 다시 받아준 거야? 오빠가 날 찾아왔으니까. 그때 보여준 진심이 좋았으니까. 아직도 기억나. 며칠 밤을 샌 것 같은 그 눈빛. 꺼져. 너랑 할 얘기 없어. 몇 달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다 해본 것 같아, 널 두고. 그럼 계속 욕하고 사세요. 그런데 그게 더 비참했어. 네가 날 떠났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구나 싶어서. 곧 잊을 거야.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. 이별의 이유가 뭐든 그건 내 잘못일 거야. 내가 아는 넌 늘 이해해주고 기다려줬는데, 그런 아이가 나한테 이별을 구한 거면 그게 뭐든 다 나 때문이겠지. 그런 얘기하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안 드니? 가르쳐줘. 너를 배울게. 그게 무슨 소리야? 나 많이 모자라잖아. 왜 떠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잠을 못 자겠어. 가르쳐줘. 응? 내가 고칠게.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될게. 사랑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을 배우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성을 쏟는 건데, 난 그런 놈이 아니었던 것 같아. 한 번만 기회를 줘. 너를 배울 수 있게. 그 말이 너무 좋았어. 너를 배울게 라는 말. 사랑은 상대를 배워가는 거니까. 그래서 난 어땠어? 잘 배워갔어? 꽤 우등생이었지. 사건 재조사하려고 뛰어다니고 같이 아파해주고 곁에 있어주고.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그때 오빠 손 잡은 거였어. 시온아. 내가 아는 진실은 오빠는 그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란 거야. 그러니까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.